자, 오늘은 12우선 하겠습니다. 12우선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 이 운행한 문자잖아요, 이거. 별자리가 운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12단계로 나눠서 뭐, 전 말하자면, 천로병사를 천로병사를 12단계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로병사를 12단계로 나눴다. 왜 12개냐? 13개로 나눌 수도 있고, 10개로 나눌 수도 있는데, 왜 12개냐면, 지지가 12개이기 때문에, 12단계로 나눈 거예요. 12단계로. 그래야지, 뭐, 어떤 거는 빠지고, 어떤 거는, 뭐, 어떤 거는 들어가고, 어떤 거는 빠지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12단계로 나눈 것이다. 그럼 12단계 뭘로 나누느냐? 각 천간의 간목부터 계수까지. 네? 간목부터 계수까지 10개의 천간을 12단계의 생로병사로 나눴다, 이거. 그러면 몇 개가 나오냐면, 총 120개의 생로병사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120개.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면 갑목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죽느냐? 을목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죽느냐? 이걸 따지면 돼요. 개수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죽느냐? 그럼 죽고 사는 걸 왜 보느냐 하면은, 죽었다는 것은 이미 힘을 잃은 거잖아요, 힘을.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힘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묘지에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면요. 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과 죽은 자가 사는 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묘지는 죽은 자가 사는 집이잖아요, 죽은 자, 그죠?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은 그냥 집 가짜로 쓰고, 집이라는 집 옥자도 쓰고, 뭐, 많아요. 예? 또, 뭐, 집 옥자도 있고, 예? 또, 뭐, 한 몇 개 돼요. 근데 여자 사람들이, 뭐, 같은 집 가짜 하나 통용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는 그 뜻의 의미가 다 달라요, 다. 그래서 나눠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찌됐든 가, 주, 옥, 이런 것은 문이 있어요, 문이. 살아있는 사람은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죽은 자는 문이 없어. 아무 데나 끝이 안 나와. 묘지에 문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네? 말 없는데. 이미 이런 거는 죽은 자는 그냥 힘을 잃은 거예요, 힘을. 힘이 없어. 그럼 살아있을 때, 갑목이 어디에서 가장 힘이 있느냐? 을목이 어디에서 가장 힘이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12운승이라는 체계를 만들어서 세분해서 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운성이라고 하고 12포택거 12포택거이라고 포 쌀포자. 네, 예. 이거는 엄마 태반할 때 태자고. 그래서 12운성은 안 쓰인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주를 뽑아도, 아, 일간이 묘지에 들어갔구나.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육친 관계로 따질 때, 육친 관계로요. 여자 사주의 정관이 묘지에 있어. 남중도 없어. 야, 비추면, 예? 공간을 안 맞아도 정관이 내 사주에서 묘지에 들어간 데 있어. 남편 역할이 없어요. 묘지 사지. 이거는 죽고 나서, 이게 있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왜 사람은 이 12운승에 묘지를 넣어놨냐면요. 이 인생,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죽고 나면 던져버리면 끝나는데, 사람은 장을 지내는 것까지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예? 장례가 끝나야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죽은 거예요.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세요?
때문에 묘지를 내놨어요, 묘지를. 이것은 동물이 죽고 사는데 빗댄 게 절대 아니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묘지에 들어가는까지를 따지는 거예요. 사람이 빗대서 이게 12운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관이라면 여자 사주의 정관은 남편이거든. 예? 남편이 그 사람 사주에 묘지에 통을 하고 있고, 예? 사주에 통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상부한다. 죽어.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도, 초원에는 무조건 이 남자가 죽게 되지. 그리고 매물이 볼 때 정관이, 그 사주에 정관이 묘지 사주에 통과하고 있으면 절대 매물이 보면 안 돼, 이거. 내 아들이 죽는데, 내 아들이. 그럼. 예? 또, 남자 사주에 정제가 있잖아요, 정제. 예? 정제가 묘지 사주에 통과하고 있다. 상처하게 돼 있어서 초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칠만이 사주 여덟자 중에 어머니가 그럼 정인이 묘지 사주에 통을 하고 있으면 내 사주에서 어머니 복이 없어요. 네? 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육칠만으로도 다 풀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럼 그 사주에서 키포인트가 뭐냐를 보고 그 사주에서 키포인트가 12운성이 어디에 있나요? 이걸 보고서 그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 격은 격대로 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억부에 뭐 신분성을 본다, 이 억부는 억부대로 또 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격은 격대로 보고, 네, 그다음 일간이 강하냐는 걸 보고, 네. 그 다음에 12운성이 어떻게 되냐? 12운성이 어떻게 되냐? 12운성이 일간의 12운성이 어디에 12운성이 뭐냐? 어디 있는 거야?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별을 이혼의 조건 나중에 뒤에 2편에 이혼의 조건에도 12운성상에 남자가 정제 여자가 정관이 사진 요주에 들어가 있으면 상부상착이 돼 있어요. 상부상착. 또 일간이 묘지에 통을 하고 있는데 일간이 12운성에 네. 12운성에 묘지에 통을 하고 있어요. 갑목이 12운성에 미토가 묘지예요. 예를 들어서 네. 여기에 통을 하고 있는데 운에서 예? 이 갑목이 오로지 이 통을 해야 돼. 오로지 미토에만 딱 통을 하고 있는데 대운에서 오대운이 왔다. 이게 뭐야? 오가 이 사지거든? 이때 죽어요, 이 사람. 이때 죽어. 그러면 이때 이제 운을 볼 때, 아, 당신, 이 5년이거든, 5년? 당신 이때 조심해야 된다. 안 그래? 이때 조심하라고 얘기해. 사람은 사지 하나만 가지고 죽거나 묘지 하나만 가지고 죽지는 않는다. 죽고 나서 묘가 끝내줘야 돼, 사람의 장례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례식이 끝나야 완전히 죽는 거야, 이게. 그래서 12운성에서 반드시 묘를 내놨다, 일단, 묘를. 예. 응? 자, 그래서 12단계를 가지고 다 어느 거든 간에, 갑목부터 계수까지 어느 거든 간에 12단계로 다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다. 12운성으로 판단, 12운성이, 아, 갑목이 지금 여기에 어디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12운성은 어떻게 나눌 것이냐? 자, 사람은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 이 인간을 말이죠.
태어난 모든 동물이나 뭐 식물 같은 경우는 태어나는 그 자체부터 인생을 논하지만, 그 인생이란다. 그의 생을, 그것의 생을 논하지만, 사람은 태어나기 이전 단계부터 따져요. 자, 여기가 태어나는 생이라고 따지면, 생이 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엄마 배속에서 길러져야 되는 양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전에 어떤 단계가 있었을까요? 잉태가 되죠. 태가 되죠. 이거 잉태입니다. 이게 잉태가 돼야 키워진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전에 단계까지 있어. 그 전에 단계는 잉태하기 위한 준비 단계, 이 절, 끊어져. 그래서 생 이전에 이미 세 단계가 시작이 있어요. 그죠? 자, 끊어졌다는 것은 모든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거야, 이제. 받아들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절처봉성이란 말 들어보십시오. 절처봉성. 이 끊어졌다는 자체, 끊어졌다는 이 자체로, 이 자체, 절처에서는 생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공짜거든, 이게. 생을 만나. 절처 자체는 끊어졌다는 의미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는 의미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태어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접어들었다. 생을 본다고, 생을 보죠. 이게 오르막이거든. 여기서부터는 오르막으로. 그래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잉태가 돼가지고, 생명이 잉태가 되고, 생명이 잉태가 되고 나서,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을 키워졌다. 네? 키워졌다가, 때가 되면, 태어나는데, 이걸 갖다가 장생이라고 합니다. 장생. 자, 태어났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잉태가 되고 키워져서 키워지기까지는 했는데 이 세상에 제대로 못 태어나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엄마 배속에 있어. 유사한데. 예? 많단 말이야. 그런데 이 태어났다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다. 태어나. 자, 태어날 때의 힘. 제가 전문에도 말씀드렸는데 태어날 때의 이 내가 이 세상을 나오기 위해서 엄마 배속에서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서 나오는 그 힘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계란의 달걀이 안에서부터 깨져 나오면은 그거는 벼락이 되지만 밖에서부터 달걀을 깨면 그건 후라이밖에 안 돼요. 계란 후라이 할 때 밖에서 한 판 때려가지고 그냥 후라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병아리가 이 알을 깨느라고 부리로 쫓잖아요. 옛날 특한 부리로 쫓아요. 쫓는 힘은 지 나름대로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밖에서 대신, 예? 톡! 쉽게 하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런 병아리는 나오자마자 죽습니다. 자기 힘을 써서 쓰는 병아리야만이 살아요. 전번에 임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때 뭐가 나오려고? 잠자리가 막 나오려는데 좀 도와준다고 이렇게 좀 해줬더니 그게 이제 죽을 거야. 개미들이 막. 그러니까 이 힘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자, 우리가 씨앗이 단단하잖아, 씨앗이. 씨앗이 단단한 껍질을 있는 그 단단한 그 껍질을 안에 그 연약한 그 푸른 그게 삐지고 올라오는 그게 힘이 대단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 장생은 우리가 특별하게 취급을 한다. 장생지는
양, 이거보다는 훨씬 힘이 강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사람이 태어나고 나면 뭘 하냐면, 목욕을 시켜요, 목욕을. 목욕을 시킨단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목욕시켜요. 그래서 이걸 다음 단계가 욕, 목욕, 욕체, 목욕. 이거 양생입니다. 자, 그래서 목욕을 시킬 때는 애를 호랑을 벗겨가지고 옷을 입히고 목욕시킬 수가 없죠. 누구나 우리 어른이건 애들이건 목욕시킬 때는 벗어요. 그래서 도화살이 이 목욕에서 나왔어요. 도화. 장생시 다음 단계가 목욕이거든. 네.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음란하거나 이런 음란하려면 벗어야 돼. 벗어야 돼. 그래서 목욕지가 도화입니다. 목욕지가 뭐냐면 좌우묘유가 도화다. 도화가 나온 원리를, 원리를 다 배웠어, 이거, 다. 한 1년 되니까 그냥, 까맣게 그냥, 그렇지. 자, 신자진생이, 신자진 상업이잖아, 그죠? 신자진상 신금이 장신인데, 장신간이 뭐예요? 유금이냐? 자, 인어술. 묘목이잖아. 인묘, 한. 이게 장상이잖아. 인신사회가 장신이니까. 인신사회의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좌우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해묘미. 자수가 도화에 사유추. 오화사과. 그 좌우묘가 도화에. 그래서 신자진생은 유금이 도화인데 도화살은 천간으로도, 천간으로도 올렸었습니다. 그럼 천간으로 올리면, 올리면 뭐가 되면 신금도 도화다. 항상 근록은, 근록은 천간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은 근록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지 제왕지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인호술이, 인호술 생은 묘목이 도화인데 이것도 역시 을목이 도화다. 개수가 도화다. 이게. 이거는 정화가 도화다. 그래서 천간에 신금이 있거나 지지에 유금이 있으면 신자진생이 천간에 신금이 있거나 지지에 유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도화살이 있다 이런 얘기. 도화살이 있다. 그럼 도화살은 도화살이 육친관계로 이게 예를 들어 사람마다 일간에 따라 틀리지나 육친관계로 육친관계로 이게 신금 유금이 예를 들어서 남자일 경우에 재성에 해당되고 여자의 경우에 간성이 되고 도화가 더 심하다, 이거 더 심하다. 왜 심할까요? 남자의 병이 재성이 된다면 왜 더 심, 도화가 왜 더 심할까요? 조금 더 버티면 선생님이 이제 답을 가르쳐 주는 거, 그냥 버티는 거. 일단 도화라는 것은 남녀간의 관계잖아요. 예? 남자가 내가 도화살이 있다 그럼 여자들이 나한테 매력을 더 느낄 수 있고 또 내가 도화살이 있다 그러면 내가 여자를 밝혀 솔직히 여자도 마찬가지 내가 도화살이 있으면 남자들이 나한테 매력을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느끼고 또 나 자신도 남자를 좀 밝혀요. 그러면 그게 해당되는 거라니까. 남자는 재승이면 이게 여자잖아. 여자. 예? 남자는 간승이면 이게 남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화가 인성에 해당된다. 도화가 예를 들어서 비견급제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좀 조금 덜한데
도화사를 추구하는 그쪽에 딱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도화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유건이 도화인데, 신금도 도화고, 또 그 사주에 지지 신금도 있고, 천간 경금도 있다. 그러면, 같은 오행이 있으면은 또 더 도화가 또 더 강해져. 자수왕에서 강하면 작용하고 약하면 작용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든지. 강하면 작용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도화의 원리는 목욕에서 나왔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목욕을 시키려고 하면 이제 애를 이제 키웠다. 그러니까 관대. 관대는 뭐냐면 옛날에 쪽두리 입히고, 서당에 보내가지고 학문을 연마할 때가, 그때가 관대.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관대라, 정식으로 관대라고 하는데 그냥 대라고 합니다. 대. 자, 학문에 서당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을 연마해서 사서상경에 뭐 소화경에 공부해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과거 시험치러 가야 되잖아. 그죠? 예? 과거 시험치러 가서, 과거 시험치러 가서 과거에 급제를 해요. 그걸 갖다가, 근록이라고 합니다. 근록. 즉, 국가의 녹을 먹는다 할 때 이 녹자가 이 녹자예요. 국가의 녹을 먹는다는 게 근록. 이걸 갖다가 또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 근록을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육군소위 이제 갈 때, 육군소위 갈 때 인간식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육군 소위에 임한해서 그 정서가 내려와요. 국방부 장관 명의로 도장 찍어가지고. 그 이제 그때가 국가의 영원 보고 이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때가. 그래서 이 근록은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근록은.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올라갈 일만. 자, 올라가서 최고의 탑탑에 올라간 걸 갖다가 제왕이라고 그래요. 최고인. 이제 국가의 농을 먹어가지고 자기 전성기를 구가한 거예요. 전성기를 구가해가지고 이제 최고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네. 자, 근록은 장미로 얘기하고 꽃으로 얘기하면은 막갓 피어난 꽃 봉우리. 이걸 표현하면 되고요. 제왕은 이미 활짝 핀 꽃이. 그러면 꽃은 활짝 핀 꽃보다는 이제 막 필 때 이때가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더 희망차다. 그래서 제왕지보다 근록을 더 치준다. 또 제왕지는 너무 왕성해. 너무 왕성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 일을 그르친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 의욕이 너무 왕성하면 오바해가지고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 자, 꽃이 한번 활짝 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쇠합니다. 자, 그 사람도 이제 갈 때까지 가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자, 이 쇠라는 것은 노쇠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이 제왕지보다는 좀 힘이 떨어졌다.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지. 이때 쇠도 힘이 있어요. 네. 힘이 있어요. 예. 네.
이제 세화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사람이 죽음으로 흘러가려면 결국은 병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병. 그죠? 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병이 나가지고 꼬랑꼬랑꼬랑 좀 하다가 병이 와야 죽지. 우리가 자연사 입장에서 사고 나서 죽는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사고 나서 죽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예? 사고 나서 죽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병나고 그 다음 죽는 거지. 일반적인 죽음에 이르는 단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그냥 갑작스러운 죽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병이 나고 나면 그때 이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었어요. 자, 죽고 나서 사람은 죽거나 죽는 그 자체로 모든 이 세상과의 인연이 끝나는 게 아니다. 뭐 말씀드렸죠? 그래서 묘가 이렇게 됐어. 이제 자기가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묻어줘야만이 그 사람 인생이 끝나다. 그래서 묘라고도 하고요. 이걸 갖다가 장이라고 하면 장사 지낼 장자 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12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소멸대에 지는 거다. 자, 여기서 따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단계가 탑에 올라와.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12단계로 12음성으로 끝이 나. 자, 그래서 삼화대 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삼화. 삼화의 원리가 12음성에서 나왔다. 삼합은 음과 양의 합이 아니고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합을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삼합은 무정지합, 정이 없어. 단. 합력은 뛰어나요. 서로 합하려는 합력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육합보다 훨씬 강하다. 나중에 육합 배웁니다만은. 훨씬 강하다. 삼합의 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삼합의 원리는 뭐냐면은, 장생지와 제왕지, 예. 제왕지와 묘지의 합이다.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고, 완전히 죽어서 들어간다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인생의 하이라이트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삼합을 묶었다. 자, 그러면 우선 양간일 경우에 장생, 제왕, 묘지. 자, 간목일 경우에는 해, 묘, 미가 돼. 경금이. 갑경병행으로 칩니다. 이게 이제 항상 간충할 때. 간충은 갑경병행을, 갑경병인. 얼신 정계 갑병경이 갑경 경이 갑가병이 충하고 병과 임이 충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애울 때 예? 우리가 간충을 애우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애우면은 그냥 쉽게 애워져요. 간합이 있고 간충이 있잖아요. 예? 간충 배웠잖아요. 각과 병이 충원하고 병과 힘이 충원한다. 각병병이 자, 경금은 사화에서 장생을 하고 유금에서 제왕이 됐다가 축에서 묘지로 들어간다. 병화는 인목에서 장생이 되고 오화에서 제왕이 됐다가 수소로 해서 묘지로 들어간다.
자, 임수는 신금에서 장생이 태어나서 자에서 제왕이 됐다가 진초에서 죽는다. 안 죽어. 묘지로 들어간다. 자, 음간은 음간은 을신재계입니다. 을목하고 신금하고 충을하고 정화하고 개수하고 충을한다 해서 을신재계. 자, 이거는 이렇게 을목은 같은 오행이 장생이에요. 그 다음에, 아, 잠깐, 저왕이고요. 자, 이 음간과 양간의 차이는, 양간의 사지가 음간의 생지가 돼요. 자, 이 12운수의 원리, 원칙, 대원칙, 첫째. 양간의 사지가 음간의 장생지다, 이건 장생지. 그 다음에 음간의 사지가 양간의 장생지다. 자, 여기서 특징은 양간의 제왕기는 음간의 장생기로 넘어왔어요. 장생기로. 그죠? 이 자원무효가 이리로 왔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는 제왕기가 자원무효가 여기 있었는데 이 음간으로 오니까 이게 자원무효가 장생기로 옮겨왔다. 그죠? 그 다음에 양간의 장생기는 음간의 제왕기로 옮겨왔다. 제왕기다. 정지사는 인신사예요. 양간의 장생기가 인신사인데 여기서는 음간으로. 자, 인신사예도 여러분들이 이것도 충이에요. 인과신이 충이고 사예가 충이다. 이렇게 해오시라고. 자와 모유도 마찬가지. 자와 오가 충이고 모와 요가 충이다. 이거예요. 진수충이도 맞아요. 충미충 진수충. 그래서 우리가 12지를 얘기할 때 이신사의 자오모유 진술충미 하는 거는 서로 충끼리 충으로 엮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왜 양간의 사지가 음간의 장생지가 되고 음간의 사지가 양간의 장생지가 되고 이건 뭐냐면은 양이 끝나고 나면 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음양의 원리에서 나왔다니까. 음이 끝나면 다시 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죽으면 음이 다시 장생이 되어 태어나서 다시 켜졌다가 음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죽잖아요. 죽으면 다시 양의 기운이 또 다시 돼서 또 양을 음양으로 계속 교체해서 간다 이거야. 양만 계속 갈 수도 없고 음만 계속 갈 수도 없는 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네? 낮이 우리가 보세요. 낮이 하루 종일 낮만 있을 수도 없고 하루 종일 밤만 있을 수도 없잖아요. 반드시 양이 끝나고 나면 음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간의 사지가 음간의 장생기다. 자,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감목의 사지가 오하거든요. 자, 감목이 인어에서 인어이 근록이에요.
원로 얘기합니다. 원로. 12시지를 가지고 원로 가지고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갑목이 5월에 죽어. 5월이면은 양력 6월이에요. 음력 5월. 왜 죽느냐? 갑목이 5월달에 시큼히 살아있는데 나무가 시큼히 살아있는데 왜 죽는다고 하느냐? 이것은 이걸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나무라는 것은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매일 몸통이 있고요. 매일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따로 있어. 그러면 매일 몸통에 매일 가지 이것까지가 간목이에요. 간간간의 이게 갑. 갑은 나무가 자라 위로 올라가서 자라는 이 매일 몸통이 키가 크는 거. 그 다음에 큰 가지가 뻗어 나가는 이것까지는 5월달에 음력 5월달에까지만 자라. 음력 5월달까지만 딱 자면 끝나요. 음력 5월달까지 딱 자면 끝나기 때문에 갑목의 사지는 5월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5월에서 뭐가 태어나요? 을목이, 장신지 을목이 태어나거든. 을목이. 예? 을목은 뭐냐면 나무에서는 뭐냐면 겨까지 하고 이탄이. 예? 이 우리가 8, 9월에 실룩이 막 우어지는 거는 전부 겹가지가 뻗어나오고 이파리 때문에 실룩이 뻗어나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목의 인구는 음력으로 5월달에 수도 끝났어. 장이 인구 끝났어. 죽었어요. 감목은. 죽어서 미월에 완전히 성장을 완전히 멈춰버려요. 감목은. 그래가지고 다시 을목이 바톤 받아가지고 을목이 그때부터 가지가 쭉쭉쭉 뻗어나가면서 예? 이파리 막 해가지고 어디 가서 죽느냐? 을목이 신금에서 죽어. 신금에서 10월에 아 10월에 아니 6월에 6월에 죽어요. 6월에 6월은 음력 9월이고 양력으로는 10월이에요. 양력 10월. 예. 양력 10월이에요. 양력 10월에 이제 죽어. 네? 그때부터 죽고 나면 그다음부터 11월에 무덤으로 들어가거든. 양력 11월에. 네? 그러니까 나비 단풍이 언제부터 들어가냐면 10월부터 되는 거예요, 10월부터. 10월부터 들어서 11월 되면 완전히 낙엽까지 싹 다 떨어진 거예요, 웃음. 그 술투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양의 기운인 해수가, 이제 여기서 뭐냐. 해자축을 지내야 돼요. 해자축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씨가 이제 나무나 곡식이나 이런 게 전부 수로에 모든 게 다 정리돼. 다 밭도 다 가렸고 농도 다 가렸고 다 죽여 버린 거야. 그래서 신유술 이 금의 금왕지들은 뭐냐면 금은 금냐라 해서 금냐. 금은 금. 금은 금하는 것이다. 더 생장을 못하게 다 잘라버려. 가을에 성장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응? 그래서 가을 거지 싹 해버리는 거야. 트랙터, 막, 가지 그냥, 쫙, 나랑 다 해버리고 그냥 싹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씨앗을 굳어들여가지고, 보관합니다. 그러면, 갑목이 여기서부터 장생한다는 의미는 뭐냐? 씨앗을 그대로서 해자축을 지나야 안에서 비로소 싹이 올라올 수 있는 그 정핵이 만들어요. 정과 핵이 만들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거지 하자마자 그걸 갖다가 다시 땅에 묻으면요 싹이 올라가 말아. 안 돼.
반드시 해자축 이 겨울을 지나면서 안에서 나름대로 씨앗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그게 이 세상의 작용으로 아니 한탄이 만들지. 그래가지고 봄에 씨앗을 쫙 뿌려야 그때 비로소 올라. 이 단계가 그대로 맞아들입니다. 자, 그럼 시리 운성은 순과 역이 있어요. 순행하느냐 역행하느냐가 있어요. 순행하느냐 역행하느냐. 순행은 뭐냐면 양간은 무조건 순행이야. 순행한다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거야. 시계. 순은 시계 방향이에요. 역은 시계 반대 방향. 이것이 12운성의 기본 흐름이다. 기본 체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인생사랑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자의 삼망함을 한번 보세요. 이 그대로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야, 이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자. 무늬 넣어주세요, 무늬. 예? 무늬. 무와 무기. 무기예요? 아, 무기. 아, 병화는, 아, 하나 빠졌네. 병화는 무토도 12운승이 같다. 예. 그 다음에 정화는 기소도 12운승이 같다. 그래서 토는 12운승, 12포태법이 화하고 똑같이 갑니다. 아. 토를 따로 12운승을 만들 수가 없어요. 토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토를 12운승을 화에다가 배우십시오. 화의 기운, 화생토 하는 것은 토 목화에서 성장, 목화에서 탄생과 성장을 하다가 금수에서 수렴 응축이 되는데 토에서 그 중재 역할을 하는 게 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는 화에다가 12운성을 배속을 해서 똑같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걸록은 반드시 이제 외워야 돼요. 좀 이따가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걸록은 반드시 외워야 될 부분이 걸록입니다. 이 양간 12운성만 아니면요, 양간 12운성이 해몸이 삼화로 원래 여기 나왔다 그랬어요. 해몸이 사회축 이호수 진작에 이것만 알면 그 다음에는 이 외우기 쉬워요. 얼마든 같은 외의 길이가 왕지가들이 같은 왕지가 되려면 같은 오행끼리 돼. 간목은 간목과 묘목이 같은 오행, 경금과 유금이 같은 오행, 토는 일단 하루 따라가. 병화 오행과 같은 오행, 임수와 자수가 같은 오행. 자, 음간도 마찬가지. 지가 제일 힘 있을 때가 나면 오행이 달라 그러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과 임목이 같은 오행, 신금과 지지 신금이 같은 오행, 정화와 지지 사화가 같은 오행, 개수가 지지, 해수하고 같은 오행이다. 그럼 같은 오행이 되면, 여기도 내는 인호술. 신자진, 사유축, 해명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묘지는, 일로 가도 묘지, 절로 가도 묘지예요. 묘지는 어찌됐든 간에, 양탄에도 진술충미가 묘지가 되고, 음간에도 진술충미가 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간만 외워버리면 양간만 외워버리면 온갖 이거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교재에
도저히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자, 혹시 빠지겠냐 한번 읽어볼게요. 12호승이란 지구와 태양의 위성으로 일정한 경사도와 고정좌표를 유지하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는 과정에서 오행의 증기를 받은 인간이 어떻게 생로병사하는가의 그 과정을 측정해보는 방법론이에요. 이 측정한 방법에서 오행은 식관과 십이지를 배설하여, 배설이란 말은 배치하고 설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으로서 측정하는 것이다. 12운성의 차례란 생로병사, 태어나면 자라고 다 자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다는 것이나 생장 성멸, 태어나면 자라고 자라면 결실을 맺고 결실을 맺으면 모체는 없어진다는 법과 같다. 사주추명학이나 역학, 풍수지리에서는 지지의 열두 지지의 변화의 과정에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열두 단계로 설명한다. 이렇게 있어요. 저는 포라고 해요. 포. 포. 품을 포. 이제 포대기. 그 자궁, 이 자궁을 얘기해요. 여자 자궁. 자궁을, 자궁 그 자체가 포대기. 그래서 잉태되고, 뱃속에서 키워지고, 태어나고, 목욕하고, 간대, 수단 다니고, 공부하고 해서, 글로우로 해서, 인간 돼서, 그 다음에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제왕에 올랐다가, 쇠하고, 병나고, 죽고, 다시 묘에 들어간다는 그겁니다. 사람의 생로병사에 비유하면 절은 끊어지고 없는 상태에서, 영혼의 기운이 다시 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고, 태는 잉태하는 것이고, 잉태되고 나면 10살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까지 자라는 것은 양을 의미한다. 장세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하며, 목욕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고 나면 깨끗이 목욕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며, 관대는 옷을 입고 띠를 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성장하는 것과 학문을 배우는 것을 말하며, 글록은 학문을 익히고 뱃속길에 나아가 간직을 맡아보는 것을 말하고, 제왕은 간직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가장 왕성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인생의 최고 전성기라고 하십니다. 쇠는 전성기를 지나면 힘도 쇠해지며 몸도 예전같이 않음을 뜻한다. 병은 몸이 쇠하니 병이 찾아들고 기력이 완전히 쇠잔해지는 시기다. 산은 병이 깊으면 명이 닿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며, 묘장은 누구나 죽으면 땅에 묻히게 된 것, 이것을 묘장이라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12단계로 설명한 것이 12운성이다. 12운성은 앞으로 다루게 될 충이나 합, 삼합 같은 공부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한 이론이므로 반드시 12운성 단계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음양을 간지오행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12운성을 말하면은 일간이 양간이냐 음간이냐에 따라서, 일간 기준입니다. 일간이 양간이냐 음간이냐에 따라서 양간일 때는 12운성이 순행한다. 자, 이거는 일간의 경우에 따지고, 하여튼 간이 천간에 다른 것을 따질 때, 그 사람 사주에서 정간의 12운성을 따져보겠다, 그 사람 사주에서 정제의 12운성을 따져보겠다, 그럼 그게 정제가 양간일 경우는 순행하게 따져나가시면 되는 것이고, 음간일 경우에는 역행해서 따져나가시면 된다. 음양을 바꿔서 보면 된다. 그 기준은 양생음사라고 하여 양간의 장생지에서 음간의 사가 되고, 양간의 사지에서는 음간은 장생하게 된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네. 12운성은 천간과 대비해서 지지를 보는 거예요. 12단계로 나누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를 봐야지, 천간에다가 천간에 12운성을 적용을 못해요. 천간에다가 지지의 12운성을 대비하는 겁니다. 천간에 지지를 대비했을 때, 제왕과 글록에서 가장 힘이 강하고, 절과 태에서 가장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짚어나갈 때, 간목이라 그러면 여기서 간목이라 그래서 꼭 여기서부터 출발 안 해서 어때요? 우리가 간지법으로 꼭 여기서 여기서 장욕대록
왕, 세, 병사, 장, 묘, 절, 태,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따져나가면, 짚어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확실히 아는 것부터 짚어나가면 돼. 네? 확실히 아는 것부터 짚어나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꼭 여기서 짚어나가야 되고, 꼭 여기서 짚어나갈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12간지로, 12간지가 아시죠? 네, 짚어나갈 때. 그래서 하여튼 양간은 순행한다는 거죠, 순행. 그림 나와있죠? 양간은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짚어나가면 되고, 음간은 무조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짚어나가면 된다. 뒤에 개수를 내려뒀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표가 있죠? 표. 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갑갱병인 을신전계에 대한 관한 장생, 제왕, 그 다음에 묘지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거 그대로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보면 12운성 표라고 있어요. 표. 요 12운성 표라고 있죠? 네. 12운성 표는 지금 이 해놨던 것을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설명을. 그래서 12운성 표만, 따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걸 코팅을 해서 가져다니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거 일일이 막 따지기 좀 하면, 예? 우리가 사주를 본다든지 할 때, 아, 12운성을 따져서 하는 것보다, 따져서 볼 때는 보시고,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면 또 이걸 봐가면서 하셔도 돼요. 12운성은 이걸 뭐 사주 공부하면 사주 공부 안 하면 몰라도 하게 되면 이거 평생 쓰고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배우고 아까 말씀드린 장생묘 묘만이라도 장생 왕지하고 묘만이라도 외우셔야 된다. 외우시는 것이 꼭 사주 보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래야 많이 빨리 볼 수 있어요. 사주. 자, 오행의 왕상 휴수사입니다. 왕상 휴수사는 이거 간단해요. 이건 오행이 강하냐 약하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하나의 기법인데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간이든 그 오행이 강해지려고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같은 오행이 오는 거예요. 같은 오행. 그래서 왕은 뭐냐면 비겁이 왕하게 만들어준다. 비겁. 비견급체. 비견급체. 같은 오행. 비견급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겠네요. 같은 오행이 가장 왕성하게 해주고, 상은, 여기에 상생이라고 생각하시죠. 상생. 생해주는 거. 식사요? 생해주는 거니까 뭐냐, 왕의, 상, 내가 생을 받는 거예요. 아, 자기가 받는 거요? 생을 받는 거야. 자, 그래. 내가 생을 잡는 거야. 생을 받을 때. 생을 받을 때 강해지겠죠? 네. 네? 생을 받을 때 강해진다. 휴는 내가 생할 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일간이 생을 한다면 식상에 해당될 것이고요. 네. 상은 인생에 해당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왕은 비겁에 해당될 것이다. 그건 비겁, 인생. 그건 식사. 술은
그걸 할 때, 그걸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 재성이 되는 재성이 되는 거죠. 그걸 할 때도 내 기가 많이 빠져나가요. 내가 두둑이 팬다고 해서 내가 항상 힘 하나도 안 들리고 두둑이 팰 수가 없거든? 내가 두둑이 패는 것만큼 많이 패면 하면서 내 힘이 빠져. 자, 살은 그걸 받는 겁니다. 두둑이 패는 것도 힘 빠지는데, 얻어 터지면은 죽은 거야, 죽은 거. 그래서, 사중에서, 비건이 많다는 것은 그 사주가 왕성하다 이런 게 있고, 그 사주에서 나를 그것을 생애 중에 많다는 것은 그거는 상생 상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 사주에서 생하는 게 내, 그 사주에서 생하는 게 식신 상관이 많다는 거는 휴, 이거 떨어져도 힘이 빠진 거예요. 쉬고 있다 이 말이야. 내가 힘을 강하게 못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한다는 그걸 하는 게 많다는 거는 이미 그 사주가 이거 숫자가 이거 제인 숫자잖아요. 제인 감옥에 갇힌 거야. 감옥에 갇히면 내 마음대로 못돼. 내가 모든 게 다 통제돼 버렸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살은 이미 죽어버렸어. 내가 나를 두둑이 패니까 이미 나 죽어버렸다. 이것이 왕상유수사를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지금 여기에 뭐 구구절절 뭐 설명해놓은 게 이거예요. 자, 개념은 어디서 나왔다고 하더니, 왕이라는 것은 그 기운이 당왕, 당연히 왕성한 것을 말하니 장이라고 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상생의 도움을 얻는 것이고, 생이라고 하고, 큐라는 것은 그 기운이 늘고 약해진, 쉬어야 돼. 일을 못해. 쉬고 있다. 이 말이 쉬고 있다. 노. 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운이 갇힌다는 뜻으로, 그거로 인하여 기운이 갇힌 것과 같다. 사라고 하는 것은 그 기운이 그걸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목이 왕이 되려면 인월이나 묘에 태어나면 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상이 되려면 갑목이 상이 되면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나면 상이 될 것이다. 수생목 해주니까. 예,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휴가 되려 그러면 4월이나 5월에 태어나면 간목이 4월이나 5월에 태어나면 휴에 들어간다는 거죠. 목시험 안 해서. 내가 생각, 간목이 생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진술충미. 토. 예. 진술충미 올해 태어나면 토를 극해야 되기 때문에 간목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사라는 것은 신월, 유월에 들어가면 이 나를 극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광지질이기 때문에 목이 왕성하고, 여름은 화왕지질이기 때문에 화가 왕성하고, 가을은 금왕지질이기 때문에 금이 왕성하고, 수는 겨울은 수광지질이기 때문에 수가 왕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계, 토는 각 계절마다 하나씩 늘어나기 때문에 토의 왕은 큰 의미가 없고요. 토가 왕성하다는 것은 화가 왕성한 것을 토가 왕성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화가 왕성. 12운성이 화하고 토하고는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가 왕성한 것을, 그게 사계는 토왕지질이 토가 왕성을 지워버렸어요. 그 헷갈리게 막 지워. 자, 밑에 표 해놓은 것도 내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표도 그 말이 그 말이에요.